예, 오늘도 산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낮에는 더울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행지에 도착을 해서 아침밥을 해 먹고 해가 이제 이렇게 조금 떠서 이 고랑을 향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오른쪽은 이제 북향이고 왼쪽 방향은 이제 그 남향이기 때문에 오늘은 해가 있는 쪽으로 가야 늦 송이를 하나 볼수 있을까 해서 이쪽 고랑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밑에는 아직까지 축축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산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나무가,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여기는 자연산 느타리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 밑에도 있고, 예, 아주, 아직까지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따가지고 가서 한번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상당히, 이게 자연산 느타리 버섯입니다. 아주 많이 달려 있죠. 예, 좋습니다. 아이고, 노루궁뎅이가 크지는 않지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달려 있습니다. 노루궁뎅이가 풍년이네요. 예, 여기도 하나 달려 있고, 여기도 하나 자라다 말았고, 네, 요것도, 이게 이제 비가 맞아서 많이 물이 묻었네요. 아이고, 여기도 하나 있고. 네, 여기도 하나 있고. 노루궁뎅이가 풍년입니다. 예, 여기는 마치 구름처럼 뭉쳐서 이제 나는 구름 송편버섯이죠. 이거를 보통 우리가 운지버섯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지버섯은 간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의 유방암과 유선암 또 자궁암에 굉장히 좋고 폐암이나 식도암 이런 소화기계 암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로 면역계도 좋은 이 버섯이죠. 예, 이거는 참나무 죽은 가지에 흰태 꽃구름 버섯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주 이쁘게 아주 달려 있죠.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잔가지인데도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항균 작용과 항종양 작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많이 이렇게 잘 자라 있죠. 예, 여기 또 버섯이 있는데 이 버섯은 숲속에서 나는데 붉은 그물버섯입니다.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는 버섯입니다. 이게 독버섯은 아니고 식용버섯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이제 주의가 좀 요하는 버섯입니다. 요게 붉은 그물버섯입니다. 요 밑면에 이렇게 모공이 총총이 있고 이렇게 아주 지금 조미하게 하나가 나와 있네요. 예, 여기는 긴 뿌리, 요게 광대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입니다. 이 뿌리가 아주 상당히 길게 이제 박혀 있는 버섯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 뽑아놨는데 이렇게 긴 뿌리 광대버섯은 독이 있어서 식용을 하시면은 안 되는 버섯입니다. 잘 봐두십시오. 아이고, 솔버섯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짝 말라갑니다. 이것도 솔버섯도 상당히 맛이 좋은 버섯이죠. 뒷면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삶으면 이제 색깔이 약간 변하는데 아주
알보소토 이제 끝물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나무 숲에서 송이가 날 쯤에 상당히 물이 지어서 많이 나는데 이제 끝으로 마르고 있네요. 아, 딱 방패버섯이 큰 게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방패버섯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이 방패버섯도 항암작용을 아주 좋게 하죠. 아주 이쪽에도 한참 자라고 있네요. 예, 여기도 또 그물버섯이 하나 있는데 요 버섯은 식용합니다. 요것은 밑동이 더 굵고 위에 쪽이 가늘지요. 여기에서 이 그물버섯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데쳐가지고 먹게 되면은 큰 뭐 식감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요것도 식용버섯입니다. 아주 이쁘게 통통하게 생겼죠. 아주 단단합니다. 아직 아이 송이를 보러 왔는데 이 불로초가 보이네요. 아 이러면 곤란합니다. 송이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이고 요 불로초가 아주 지금 올해 나온 거 작년에 있는 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쪽 뒤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아주 크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예, 이거는 이쪽은 살아있는 나무인데도 이 블루초가 나오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대로 받아 가겠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아주 뒷면도 보니까 노릇노름한 게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뒤에 것도 따가지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난 거라. 예, 요거는 작년에 난 거라서 많이 썩었네요. 아이고 불로초를 또 송이를 보러 와서 불로초를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송이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송이가 이렇게 갈라졌군요. 아, 여기도 한 통에서 올라오는데 완전히 말랐습니다. 네, 완전히 말라가지고 됐습니다. 아, 송이도 끝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송이가 완전히 다 말랐군요. 아이고 송이가 다 말랐습니다. 조금 여기도 송이가 완전히 다 말랐군요. 예, 여기가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폈긴 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아직까지 상태가 좋은 건데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이것도 다 말랐군요. 다 말라버렸네. 아주 다 말랐습니다. 한물 간 송이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올라오는 중이군요. 아이고, 자라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내밀었었습니다. 오늘 상품 중에서는 이 송이가 최고의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송이가 아주 대단히 많이 났던 자리인데 올해는 그렇게 송이가 많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예, 힘들게 멀리 와서 여러가지 버섯도 보고 이렇게 또 한물간 송이지만 이렇게 따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자연에서 주는 이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기백 약초꾼입니다. 감사합니다.